그러니까 그 제 음을 못 내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듣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각적으로 입으로 끌고 온다는 거. 감각적으로. 네. 네. 그렇죠. 오, 잘했어. 조금만 힘을 빼고 해보세요. 너무 크게 내지 말고. 가볍게 낸다고 생각. 네. 그렇지. 너무 소리를 약간 좀 띄워져 있거든요. 네. 입 천장에서 입 천장 아래로. 그렇죠. 첫 소리에다가 그 정확한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 보세요. 이렇게 큰 이응 말고 점 이응. 점을 퍼뜨리지 말고 계속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을 모은다고. 그렇죠. 계속 점을 시작해요. 네네. 그 힘을 조금 풀어보실래요? 네. 아랫배가 문제야 항상. 우리가 복식호흡이라는 그 호흡의 개념 때문에 입은 여기 있는데 폐는 가슴에 있고 너무 아랫배에다 툭 호흡을 떨어뜨려 놓거든요. 복식호흡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배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이 배가 자유로워야 돼. 배에 힘을 딱 빼야 돼요. 그래야 호흡을 폐에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고 나면 이제 아래에는 빠지잖아요. 그리고 가슴으로 집중되거든요. 가슴의 답답함이 입이랑 연결해 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쓰는 거죠. 힘도 약간의 긴장감의 차원이지 뭔가 막 파워의 차원이 아니거든.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주다 보면 엉덩이까지 와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까지 와. 근데 엉덩이에 힘이 오고 그러면 또 다리에도 힘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페라 할 때 이렇게 막 모션도 같이 하는데 그 걸어 다닐 때 펭귄처럼 걸어 다녀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소리에도 방해가 되니까 입에다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오세요. 숨 쉴 때. 그러니까 입만 의지해. 입만. 셋, 넷. 정확한 이응. 이응. 밀도가 높은 이응. 말고. 이걸 몸에다가, 몸에다까지 심지 말고, 이미 성대에서 입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성대에서 입으로 올라온 에너지를 써야 돼. 그 긴장감. 입에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숨 쉴 때 입만 쓸 준비 하셔야 돼요. 셋, 넷. 여기서부터 셋, 넷. 다시 한번. 자, 단번에 이응을 액센트로 찍지 말고 그러면 딱 몸에 힘이 떨어져요. 그때부터 표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응을 단번에 찍지 말고 서서히 어디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부딪혀야 되고 얼굴에 있는 공간을 네. 써야 돼. 소리는 부딪혀야 되고 네. 부딪힌 소리가 공간을 울리는 소리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얼굴에 있는 공간. 네. 근데 공간을 못 울리고 그냥 좀 약간 답답하게 뭔가 막혀 있다는 느낌. 공간으로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 딱 힘이 들어와 있어서 힘이 들어서 유연성이 떨어져. 숨 쉴 때 입이 힘쓸 준비. 입이 힘쓸 준비, 그리고 노래하기 위한 호흡 말고 말하기 위한 호흡을 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이게 붕 안 떠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나가잖아요. 셋, 넷. 아로, 키 크지 않게. 지금 표정, 지금 표정으로 숨 쉬고. 셋, 넷. 자, 이응이 어디 있냐면 저 뒤쪽에 있어. 웃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끌고 오고 표정이 끌고 와, 그 소리를. 네. 소리는 표정하고 비례해요. 웃으면 웃는 소리가 나. 웃는 소리는 굉장히 앞에 있잖아요. 공간하고 가까이 있어, 웃는 소리가. 네. 공간하고 바로 나와야 돼, 공간으로. 지금은 밑에 쪽에 힘이 있고 위에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입에서, 네, 입에서. 입을 떠나면 안 돼. 입을 벗어나면 셋, 넷. 이렇게 보세요. 보셔야 하죠. 셋, 넷.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 지금 귀에 굉장히 이게 센 소리로 들려요. 네, 엄청. 노래 부르는 네. 사람 귀에는 이게 너무 거슬리는 소리거든. 네. 그러니까 나랑 공부할 때는 이 소리를 내가 좋다 하니까 이 소리를 내도 혼자 연습할 때 이 소리를 또 안 내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반드시 녹음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씩 가고 그러면 1절 부르고 녹음한 거 들어보고 또 2절 부르고 녹음한 거 들어봐요. 반드시 객관적인 소리를 들어봐야 돼. 녹음을 안 하고 계속 연습하면 그 정말 내 귀만 좋아하는 소리에 훈련이 되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그렇게 힘을 써야 돼. 막 입이 소리를 막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입이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에는 약간의 긴장감. 이마 쪽으로 가져가 버리면 돼. 입의 위치에서 이마로 떠버리면 안 돼요. 소리는 항상 입에 있고 입은 이 공명의 영양권이니까 입의 소리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소리의 범위를. 그러니까 연주자가 하는 일이 있고요. 그 피아노를 쳐도 연주자는 건반을 두들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보 흐름상 페달을 써가지고 소리의 변화를 주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도 몸 자체가 악기라고 했을 때 노래하는 사람은 우리가 건반을 때려주는 것처럼 건반을 때려주면 이 안에서 햄머가 현을 때려주고 피아노 안에 뒷판을 치고 피아노 안에 공간을 울리고 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노래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경구기에다가 때려주는 거야. 그 울리는 거는 울리는 거는 우리 몸이라는 악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을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 전혀 그러버리면 소리가 이상해져. 그래서 우리가 울림을 만들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네. 여기서만 듣기 좋아. 공간으로 멀리 있는 사람 못 들고. 네. 그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입에서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해야 돼. 입에서. 소리가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서 나와요. 네. 경구계 쪽에서 가까이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 입 안 공간으로 퍼지지 않고. 그러니까 첫 소리는 잡는데 고음이니까 저음은 자꾸 입 공간으로 내려오려고 하거든. 음정 따라서 그 소리다 턱에 걸려버려. 그렇게 안 되게 범위를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젓가락을 끼우고 이렇게 연습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위에 공간을, 그러니까 마스케라로 노래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 턱을 안 떨어뜨리려고. 그쵸? 위쪽만 쓰는 거죠. 네. 굉장히 답답한 위치에서 소리가 나와요. 입안 전체는 이건 편하죠. 근데 이제 목에, 성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대를 자극하죠. 이 진동이 빨리 경구계로 와야 돼. 그래 성대가 피곤하잖아. 벨칸토 시대에 벨칸토 발성을 하는 유명한 선생님들은 다 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을 의식한다고. 숨 쉬면서 이미 이쪽으로 호흡을 갖다 놔야 돼. 숨 쉬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저음으로 내려오면서 위로 쌓 위로 쌓아야 돼요. 예. 저음을. 그래야 여기서 잡아. 계속. 좋은데 굳이 제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니요. 잘 하시는데. 네. 아직도 잘. 네. 숨을 쉬어보세요. 웃으면서. 네. 셋, 넷. 자. 네. 셋, 넷. 오직 이제 우리가 노래할 때는 숨 쉬면서 입이 힘을 쓰고 모든 것은 입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숨을 쉴 때 그걸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 담당자가 우리 몸에서 입이기 때문에 입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입이 주도권을 잡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가 노래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온몸으로 노래한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그게 진짜 온몸이 입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입에 집중된 소리. 그러니까 입이 노래를 하고, 입이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입을 도와줘서 입이 힘을 쓰죠. 나머지 것들은 다 통제, 입의 통제. 근데 입이 주도권을 숨 쉴 때 못 가져오면 우리 몸의 힘으로 노래를 하게 돼요. 입이 힘을 못 써. 소리는 입이 모든 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입이 잘할 수 있도록. 셋, 넷. 전 지난번에 숨 쉬는 거 가르쳤죠. 여기에만 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입 천장으로 숨을 가지고 오라고. 감각적으로. 그렇게 해야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와. 셋, 넷. 그렇죠. 잘했어요. 더 웃으면서 숨 쉬고 웃으면서 해보세요. 시작. 다시 저를 보면서 저한테 미소를 보내주면서 소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걸 잘 못해요. 저한테 미소를 좋아하는 만큼. 셋, 넷. 그렇죠. 잘했어요. 지금은 첫 소리의 액센트를 찍었거든. 네. 첫 소리의 액센트가 안 되게. 네. 그러니까 아 이런 느낌. 네. 아 말고 아 이런 느낌. 네. 아, 셋, 넷. 잘했어요. 조금 빨리. 고음은 비명을 질러야 돼요. 비명 안 지르면 해결 안 돼요. 셋, 넷. 다시. 느낌이 몸에서부터 이 음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음정이 떨어져요. 입에서 끌고 입으로까지 끌고 오는 에너지를 다 써. 그러니까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입까지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공간에서 우리가 이 음을 들으면 음정을 알잖아요. 이 음정의 위치에서 입으로 끌고 와요. 굉장히 고요하고 가벼운 고음이에요. 그게 안 될까요? 셋, 넷. 자, 다시. 톤, 이 음정에까지 숨을 쉬어요. 소리 공간에서 감각적으로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음정까지 숨을 쉬라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서 입으로 끌고 온 호흡을 바로 쓰라는 거예요. 셋, 넷. 자, 숨을.
어디 선을 더 높은 데서 끌고 가보세요. 그렇죠. 세네. 잘해요. 더 가벼운 소리. 세네. 갈수록 소리가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있어요. 더 날카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있어요. 보세요. 더 목으로 내는 거. 저음은 두껍게 안 내도 이 음 자체가 저음이에요. 무거워져. 그러니까 저음을 무겁게 낼 필요가 없어. 우리가 무겁게 안 내도 저음은 무거워져요. 음정의 특징이 전달 속도가 느리니까 둔하니까. 이 고음은 전달 속도가 빠르니까 굉장히 날렵해지죠. 제 음을 못 내는 것 같은 거지. 자, 이거 듣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각적으로 입으로 끌고 온다는 거. 감각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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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해보세요. 너무 크게 내지 말고 가볍게 낸다고 생각. 세, 네. 그렇지. 아를 새롭게 시작해요. 안 하면 아래 턱으로 떨어져. 하나로 탔으면. 세, 네. 비명. 비명 들어보세요. 시작. 잘했어. 자, 더 힘 빼고, 힘을 빼고. 배 힘을 빼요. 배 힘을 빼. 그러니까 숨을 쉴 때 그 고음으로 이 해당 음정으로 숨을 쉬면 몸에 힘이 빠져요. 오히려 몸에 힘을 들어온 상태에서 이 고음까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힘을 먼저 빼고 숨 쉬어. 웃어야 돼. 세, 네. 자, 이제 이게 소리 아 이거 말하면 돼. 바로 입으로 앞으로. 세, 네. 힘 빼고. 자, 이 음을 점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 하니까 안 되거든. 점으로 고요하게. 세,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오늘 그 렉까지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너무 더위에 지치신 것 같아.